갑시다. 화이팅. 아, 오늘 이렇게 좋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돌아오자. 나이스. 좋아. 하나, 둘, 셋. 화이팅! 응?
double check!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언제나 좋은 것이고 연패를 하는 동안 정말 승리가 너무 간절했었는데 오늘 모든 선수들이 정말 승리하기에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 있어서 다행인가 싶습니다. 1회 우주 형이 선제 홈런을 쳤는데 그게 좀 더 경기에 좋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제 12경기 남았는데 매 경기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경기가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다 선수단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매 경기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함성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감사했고 팬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치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거를 달성하기에 노력하고 있고 결과가 좋기 위해 선수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정말 다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승리는 뭐 선수의 승리가 아닌 두산의 승리이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과 같이 승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들리는데? 연패 탈출해서 다행인 것 같고 남은 경기 좀 더 분발해서 연승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타격감이 너무 안 좋았는데 오늘 계기로 좀 많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남은 경기 좀 더 많이 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일단 저는 못했는데 선수들 비니부터 시작해서 의지 형이 너무 잘해줘서 연패에 좀 중요한 게임이었는데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따로 뭐 얘기한 건 없고 제가 얘기를 할까 했는데 지금 저희 팀의 분위기나 사정을 굳이 말 안 해도 선수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게임 전에 들으면 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좀 편안하게 하자고 했는데 초반에 좀 사선이 터져서 쉬운 경기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상황이 뭐 좋은 상황,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뭐 이제 남은 경기, 매 경기 열심히 해서 좀 저희도 그래도 좀 만족할 수 있는 순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남은 게임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팀이 이겨서 너무 좋고요. 제가 맨날 등록될 때마다 지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탬이 되려고 노력해봤는데 오늘 이겨서 너무 좋습니다. 올라서 던질 때마다 좀 후회가 많이 남았었는데 이제 이번에 올라왔을 때는 항공 후회 없이 던지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씩씩하게 잘 던졌다고 지금 이대로만 예, 잘 던져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와주셨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저희 최대한 이기는 경기 많이 하도록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뭔가 진짜 되게 오랜만에 이긴 것 같고 네, 이기는 과정에서 좀 타격 부분에서 다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그 전까지 너무 타격감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네, 감독님이랑 코치님들께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제가 또 연습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연습도 많이 했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됐는데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물론 무슨 그 기분 이런 게 딱히 없고 일단 끝나봐야 이게 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아직 제가 뭐 60도로 했다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지금 다시 이겨서 아마 4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계속 이길 수 있게 열심히 할 테니까 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틀 쉬고 오늘 경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전에 좀 연패를 하고 있어가지고 다들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오늘 경기 초반부터 좀 타격이 터지면서 그래도 잘 경기를 마쳤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래도 그 전부터 타격감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래도 또 이틀 쉬고 나오면서 그래도 좀 힘을 좀 비축을 해놨던 것 같아요. 네. 제 스스로 좀 마지막 한 발이 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두 배 많이 쳤네요. 됐어요 이제. 이제 안 쳐도 돼. 앞으로 이제 경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아쉬웠던 경기도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 끝까지 최선 다해서 마지막에 꼭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또 저 선발 등판 때 형들 힘내서 점수를 많이 내준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팀 전체가 잘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등판 때는 뭐 롯데 타선이 워낙 잘 쳤다고 생각하고 제 공을 계속 믿고 있었고 계속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매번 제 절 믿고 계속 던진 것 같아요. 워낙 점수 차가 많아서 그냥 점수 줄 거 주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유지혜 형이 와서 그냥 템포 한번 끊어줄 겸 와서 이제 얘들 그냥 점수 차 많이 나니까 막 치니까 그냥 치게 던져라 해서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항상 뭐 제가 승리해서 제가 잘 던진 것보다 항상 형들이 점수를 많이 들어서 좀 잘 그냥 운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믿고 봐주시면 네, 저희가 뭐 갈리하고 가서라도 더 좋은 결과 낼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